안녕하세요, 웬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붓펜으로 캘리그라피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올리는 붓 캘리그라피는 풍부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붓펜은 정말 간편하게 어디서든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붓 캘리그라피는 종이도 깔고 먹물에 붓 그리고 뒷정리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붓펜 캘리그라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붓펜 종류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종이도 어떤 종이가 좋을지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보여드릴 붓펜을 이 두 가지랑 개봉 안 한 붓펜까지. 일단 먼저 제가 다이소에서 산 붓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1,000원인가 주고 산 붓펜인데 붓촉이 고무 스펀지 같이 돼 있고 딱딱합니다. 털이 아니라 하나의 고무나 스펀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붓은 펜털 브러쉬 붓펜인데요. 여기는 붓이 좀 얇고 다 털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쿠레타케 붓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건 22호입니다. 제가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했고 이것도 털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개의 모가 뭉쳐져 있습니다. 털은 좀 플라스틱의 느낌의 털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동물의 털은 아니고 열어서 이 노란색 링을 뺀 다음에 다시 끝까지 닫아주면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노란색 부분에 링 부분까지 꼭 들어가고 여기 먹이 잉크가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꾹꾹 누르면 잉크가 이거 옆으로 샜네요, 잉크가. 제가 이게 선물 받은 붓펜인데 좀 오래돼가지고 불량이 된 것 같아. 그래도 뭐 쓸 수는 있으니까. 네, 쓸 수는 있네요. 이렇게 딱 세 가지 붓펜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종이는 A4 용지와 여기가 쓰는 화선지도 한번 써보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이 캘리그라피 노트가 있어요. 이것도 저렴한데 여기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에 써볼게요. A4 용지에 다이소에서 산 붓펜. 붓촉이 딱딱한 스펀지처럼 돼 있죠? 이 붓펜으로 봄날이라고 써봤는데 굵고 얇은 두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루기가 다소 쉽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막 갈라지거나 움직이는 거를 조절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죠. 붓촉이 하나라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펜털 브러쉬 붓펜. 펜털 브러쉬 붓펜은 이 붓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얇게 쓰는 것과 굵게 쓰는 거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심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쿠레타케 붓펜을 써고 있습니다. 이 붓펜도 조금 다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다이소 붓펜에 비해서 다루기가 확실히 어려운데 제가 22호인데 굵기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좀 더 큰 글씨를 쓰기에 이 붓펜이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이 붓모가 조금 길고 탄력도 좀 있고 거친 글씨를 쓰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크고 좀 거친 글씨. 이렇게 거친 글씨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A4 용지에다가 써봤는데 확실히 A4 용지에다가 쓰니까 번짐이 없네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지는 것들을 보정이 안 되니까 번지면은 좀 갈라지는 것들이 보정이 되고 끝 처리가 좀 보정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A4 용지 써봤고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노트, 이렇게 종이가 두꺼운 종이가 있고 하나하나 써서 뜯어서 선물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다이소 무펜. 확실히 두께 차이는 없는데 쓰기는 좀 용이해요. 갈라지는 게 없고 이 붓이 어디로 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접근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풍부한 효과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펜탈 브러쉬 펜. 확실히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일자가 잘 나오죠? 근데 이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붓이 좀 갈라지는 게 보여요. 이 붓이 더 붓의 느낌이 더 나겠죠? 갈라짐도 있고 붓털이 조금 마음대로 움직이는 부분들. 크레타케 붓펜. 이거는 좀 크게 써볼게요. 확실히 좀 크고 거칠게 쓰기에 이 쿠레타케 붓펜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장점은 두꺼워서 어디서나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고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뜯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선물하기도 편하고 종이가 생각보다 두껍고 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소 붓펜. 붓펜은 지금 화전지에 쓰니까 붓의 느낌은 안 나고 매직 같네요. 매직이나 사인펜 그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펜탈 브러쉬 붓펜. 조금 더 붓펜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번짐도 있고 조금만 빠르게 해도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좀 천천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느리게 쓰면 확 번지니까 그래도 저는 확실히 화선지에 쓰는 게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붓의 느낌도 나고. 마지막으로 쿠레타케. 지금 제가 쿠레타케 붓펜을 한지에다가 써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한지에 쓰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네요. 다른 종이에 쓰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고 번짐도 확실히 이게 붓 모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크고 길어서 번짐도 괜찮아요. 화선지에 붓펜으로 쓴다면 전 이 쿠레타케 붓펜을 추천하고 싶네요. 세 가지 붓펜으로 써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붓펜을 한번 알아보고 종이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써봤는데요. 하나씩 붓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붓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